북한 매체들도 정상회담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런데 너무 상세한 동선을 공개했다고 생각했는지 뒤늦게 상세 일정을 빼기도 했습니다. 김남성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오전 6시 31분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족 분단 사상 처음으로 남측 지역에서 진행된다고 장소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북남 순회 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4월 27일 새벽 평양을 출발하시었습니다. 정상의 이동 경로와 시간은 민주사회에서도 도착 이전까지는 보도하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북한은 며칠 지나서야 그것도 장소와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보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상세한 보도였지만 얼마 안가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공동 발표, 만찬 일정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온다고 보도했다가 회담 일정을 마친 뒤 돌아온다며 일정을 은근슬쩍 가렸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